마태복음 요즘 너무 안한것 같아요. 성경 꾸준히 올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한 것까지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태복음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어떤 뭐 특정 종교의 교주로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양심의 달인으로 보시면서 그 기독교에서 뭐라고 해도요. 저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봅니다. 인간인데 하느님이에요. 왜? 아니, 성경 가지고 봤을 때. 제가 뭐제 사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제가 읽었을 때그 안에 나온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에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계속 노래하신 인간이에요. 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경지, 즉 하느님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는 경지까지 갈수 있나? 인간이요? 여러분, 인간이 참나를 제일 온전히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분 하느님이에요, 이분은. 성령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느님이에요. 말하는 하느님이 돼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느님이 돼요. 여러분도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셨냐 안 되셨냐지 다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잠재력을 구현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라고 하는 거죠. 마지. 나머지 우리 형제들도 똑같이 다 공동 상속자니까 마지일 뿐이지 너희도 다 나처럼 할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니네는 나처럼 안될 거야. 하지만 나 구경이나 해봐. 이러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 그 맥락에서, 문맥에서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나처럼 다될수 있다. 그 메시지고. 그런데도 하느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그분이 하느님을 제일 온전히 구현하니까. 왜? 그분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다. 여러분 그 말씀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하느님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이죠. 중생성이 보조적인 역할만 하지 신성이 여러분 삶 모든 걸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이에요. 성령의 화신이에요, 그냥. 육신을 가진 성령이 돼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인간이 나처럼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게 제일 큰 사역인데, 사람들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죄를 탕감해 주셨다. 내 것까지 탕감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좀 수월하게 갈수 있다. 이런 식그 발상들을 자꾸 하시는 거는요, 그걸 그렇게 지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는 막판에 이벤트 한번 열어주고 가신 거예요. 힘내라고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평생 그삶 속에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분명해요. 너희도 나처럼 될수 있다. 그러니까 될수 있다는 희망을 주려는 상징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는. 부활 그 전에 이미 하셨다고요, 그분은. 부활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성령에서, 예수님이 평소에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 하세요. 육에서 난건 육이요. 즉, 육에서 나온 건 육적인 몸이요. 이 말입니다. 영에서 난건 영이다. 영에서 나온 건 영적인 몸이다. 성령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의 몸을 영적인 몸, 이걸 부활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체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그래야만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도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이런 복음에서 이미 나는 살아서 이미 부활체를 얻었다는 걸 보여주세요. 소수의 지자들한테만. 그리고 입단속 시킵니다. 얘기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내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죽었다 살아날 텐데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그렇게 믿으라고 방편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방편을 쓸 거니까 제자들한테 너희가 본거 얘기하지 마라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살아서 이미 부활하셨던 분입니다. 그럼 이게 좀 뭔가 안 맞죠. 그럼 그게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보살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깨닫기를 바래요. 하지만 방편 말고 이제 정법이 있어요. 본래 의도하신. 본래 본인은 어떻게 그 사셨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방편에만 매달립니다. 왜? 방편이 좀 달콤하거든요. 방편은. 왜? 방편은 좀 먹기 좋게 꿀이 좀 발라져 있어요. 왜? 중생들 먹기 좋게 맞춤형 형편에 따른 처방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정법으로 처방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주사를 못 맞는데요. 그러면 이게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그 효과를 낼 뭔가를 다른 걸 해가지고 형편에 맞게 처방을 하는.
저분이 뭐가 안 된대요. 수술을 못 한대요. 뭐 수혈이 안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처방을 내리죠. 그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정법은요, 그냥 누가 들어도 옳은 법이에요. 원래 이렇게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법이에요. 그런데 사람 따라, 형편 따라, 누구는 뭐가 안 되고, 누구는 뭔 약을 못 먹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주는 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 정법을 들었는데 못 받아들였잖아요. 아무도 못 받아들였어요. 소수의 제자들 빼고는. 그러니까 방편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못 알아듣는데. 그럼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본래의 그 신앙에 맞춰서 내가 형편에 따른 처방을 해주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요,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집중해요. 방편에만 집중해요.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시던 정법은 무시하고, 방편에만 집중해요. 그래? 우리 그럼 이제 예수님 덕에 쉽게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평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못 간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간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를 산상수훈부터 끝없이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다 어디 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도 쏴주셨듯이 우리한테도 쏴주시는 거 맞죠? 요 관점에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에요. 이게 여러 복음에 다 나와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지금 3명 나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세요. 변형이 되셔가지고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하얘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흰옷 준다, 흰 두루마기 준다가 부활체를 상징하는 거는요. 근데 왜냐? 부활체를 얻어야 천국 갑니다. 이스라엘인들의 관념에서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천국의 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몸 갖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지구의 몸이지. 그러니까 부활체를 얻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사도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요. 실제로. 그게 방편으로 좋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전에 하셨지, 막 이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3명 앞에서 변형되셔서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면서 옷이 하얘져 버려요. 이 일반 옷, 그 다른 옷 입고 계셨을 텐데 갑자기 옷까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부활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얘지더라. 6일 후에, 그 얘기가 있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납니다. 부활체들이죠. 이 양반들도 다 영생하신 분들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영생은 예수님이 처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니 엘리야니 다 영생해서 엘리야는 살아서 그대로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동양에 승천했다는 우화등선했다는 신선들이 있거든요. 황제 앞에서 그대로 올라간 신선이 있어요. 신라 양반이에요. 김각이라고 신라 도인이 중국 가서 당나라 황제 앞에서 하늘나라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우린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그대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도인들은요, 영생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 와야 뭐 예수님 이후로 영생이 가능한 게 아니라 원래 얻었어요. 다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영생 얻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라 레벨이 다른 거예요. 본인 영생 정도는요, 그전 도인들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체로 나타나가지고 예수랑 더불어 얘기를 셋이 하고 있는 걸 제자들이 봐요. 그럼 이게 산몸입니까, 벌써? 그래서 베드로가 여쭈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세 분들 계시라고 초막 셋을 지어, 육체로 나타나니까, 눈에 육체로 보이니까 집을 세개 지어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니, 홀연히 환한 빛과 같은 빛나는 구름이 사람들을 덮어버리면서 제자들을 구름 속에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구현한 자다. 하는 메시지가 베드로도 알수 있게, 이것도 방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라고 했더니 눈 뜨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잠깐 부활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저기 불교 림포체들도요 죽을 때 이 부활체가 그 티벳 불교에서는 그 무지개 몸이라고 합니다. 무지개처럼 빛난다고 무지개 몸 아니면 이제 그 환신이라고도 환영의 몸. 그러니까 가짜라는 게 아니라 참나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이 육신이 아닌 환영의 몸. 색신, 색깔이 있다고 색신이라고도 하고요. 그거 이런 림포체가 있고 못 이런 림포체가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여기에 상응한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죽은 뒤에 예수님이 와야만 부활체 쏴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시고 나면 예수님이 와서 쏴준다는 얘기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쏴줘야만 부활체가 생기나 보다.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들 중에도 부활체를 제대로 이해 못한 분들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뭐 방편일 수도 있지만 본인들을 아는데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다수 보면은 부활체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일관되게 아무도 안 해요. 예수님은 내 노골적으로 하시잖아요. 지금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제자들한테. 이 정도 노골적으로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면요. 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아, 이게 죽은 뒤에 예수님이 쏴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 얻는 법이 있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낳는 성령의 몸이 있다고 하더니 이건가 보다. 그럼 성령을 평소에 깨달아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몸까지 살아서 얻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살아서 영생을 바로 얻을 거다. 즉 육체는 죽습니다. 근데 뭐가 왜 영생이라고 하냐? 부활체가 있기 때문에. 즉 육신이라는 거친 몸은 죽는데 벗어야 되는데 또 다른 몸이 하나 있어요. 그 몸이 있어서 그 몸은 내 거니까 그게 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살아서 이미 부활체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요. 죽음을 맛봤다가 다시 살려주신다고 표현해야 돼요. 일단 죽긴 죽는데 하느님이 다시 살려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살아서 부활체를 다 얻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 전에 죽은 사람들만 내가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살아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부활체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의 날 오셔서 믿는 자들은 다 부활시켜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이제 그 유유자적 그냥 잘 지내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부활의 답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서. 성령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답을 얻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네 라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죽었다 살아난 거죠.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부활체를 얻으셨기 본인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런 이벤트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 전에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 전에 괜히 얘기해서 내일 망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나름대로 큰 그림이 있으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그 방편을 펼치고 싶은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죽은 적이 없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소수의 제자들한테만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전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전해줬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와, 몸이 옷이 하얘졌다고? 신기하네. 넘어가요, 그리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다른 얘기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얘기만 하지. 사도 바울부터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사도 바울한테 도전하겠어요. 그 뒤에 목사님들, 신부님들은 다 죽었다 살아났다고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그런데
사도 바울 말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한테 갑자기 기독교 강의가 됐는데 재밌죠. 저희는 종교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제가 절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유튜브에 밑에 댓글 달렸더라고요. 이분 불교 신자 아닌 거로 아는데 왜 불상 앞에서 이렇게 합성이냐라고 물어보면 상상도 못하시겠죠. 절에 가서 강의했다는 걸. 예, 제 종교 불문하고 돌아다닙니다. 저기 압구정 소망교회에서도 한때 한 200분? 100분 이상 앉혀놓고 논어 강의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때 논어 강의했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공자님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랑 똑같네요 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신 적도 있어요. 들으면 다알수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할때제 자세히 해드릴게요. 내가 사람들한테 십자가와 부활밖에 얘기 안 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죠. 여러분이 뭘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으로 여기에 동참하는 거죠.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다녔다. 철학적인 얘기 안 했다. 저기 히랍인들이,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에요. 철학을 원해도 난 철학적인 그런 식 철학적, 인간적인 철학적인 지혜로 말한 적이 없다. 학자처럼 나 얘기한 적 없다. 이 얘기밖에 안 했다. 딱그 얘기 하더니요. 그런데 우리도 성숙한 사람들끼리는 지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얘기한 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유치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따로 있어요. 요 관점이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인데 바울의 저작이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데 작자 미상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십자가나 부활은요, 유치한 신앙이라고 딱 얘기해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분별력을 가지고 양심적인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십자가와 부활만 난 얘기했다고 해놓고 그건 유치한 신앙이고요. 성숙한 이들끼리는 우리도 지혜를 얘기한다. 이 지혜는 대신에 철학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에서 오는 지혜다. 이 성령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안다. 요 얘기를 딱 합니다. 고린도전. 그럼 이 지혜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노시스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영지주의는 엉터리고, 근데 영지주의라는 학파는 엉터리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영지주의란 학파가 엉터리라고 해서 지혜를 중시하는 게 엉터리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기독교 그 성직자들 계시면요. 그분들은 엉터리입니다. 지혜를 중시한 건 똑같아요. 단, 그노시스라는 한그 문파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엉터리인 거지. 사도 바울이나 사대복음에서 지혜를 제일 중시합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 안주하는 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젖먹이 단계다. 밥을 못 먹는다. 그래서 내가 젖먹이 대하듯이 대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가 더 위주로 한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사실 불쾌할 수 있는 말인데 써놨습니다. 너희는 밥 아직 못 먹어. 밥 먹을 줄 알면 성령의 지혜로 바로 얘기하겠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십자가와 부활 얘기만 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즉, 예수님하고 바울은 또 다르지만 레벨이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만 믿는 거는 정말 그것도 방편인 거예요. 유치한 단계, 유치부회를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다가 뭔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다가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의 뜻에 맞게 사는 거는 밥 먹는 단계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안 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우들 간에 시비가 붙어서 법정에 간걸 두고 아주 욕을 합니다. 욕을 하세요. 뭐라고 욕하냐면, 너네 공부가 그런 일 하나 판단할 줄 모르는 단계냐, 이거예요. 그런 일 하나를 성령의 지혜로 판단을 못해서 세속의 법정에 가서 그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판단을 받고 있느냐. 그 자체로 이미 너희는 어리석은 거다 하는 아주 신랄한 지적을 하십니다. 이해되죠? 학당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막 법정 간대요. 학당 회원들끼리.
그럼 제가 양심 분석해 보시라고 권할 거 아니에요. 양심 분석에서 해결을 못 하고 양심 분석도 못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이 안타까운 상황이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지혜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같은 부활의 문제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어떤 얘기인지. 막연하게 믿고 계신 단계는 유치한 신앙 단계라는 거 아셔야 돼요. 거기서 의도하는 건요. 예수님을 믿게 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모든 걸 예수님한테 맡기고 쉬실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즉 생사 문제까지 죽고 사는 문제까지 예수님한테 맡기고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나세요 여러분. 성령을 만나세요. 몰라 상태가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지혜롭게 여러분이 삶을 개척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힘 안에서. 그게 이제 성숙한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부활의 문제 하나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면 부활, 나는 그동안 놀고 있어야지 이렇게. 뭐 부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아니에요 그게. 부활하실 수 있어야 돼. 즉 여러분이 밤낮으로 한번 성령과 함께 계셔보세요. 먼 수작이 나도 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요. 밤낮으로 깨어있기만 했더니 몸에 경락이 열린 분들도 봤어요. 실제로. 경락이 열려요. 하늘이 도와줍니다. 그때 호흡법만 좀 조절해서 해주면요. 경락이 열릴 때 경락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요. 진짜 깨어계신 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와 연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기독교 분들이 뭐 도교 그러면 어우 아니에요. 몸의 경락 연구에선 도교가 짱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제대로 성령 안에서 체험하신 거 도교 경전에 비교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도교에 써 있어요. 책에. 등에 기운 올라가고 불 올라가고 뭐 다리 끝까지 뭐가 전해지고 정신이 어떻게 변하고 다 써 있어요. 도교 책에. 다 성령의 작용이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사이비들 빼고는. 그러니까 서로 다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몸이라는 것도요. 성령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몸에서 각성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활체를 온전히 여러분이 못 다스려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래서 성령의 숨결인 호흡을 계속 닦아가지고 이 성령의 힘을 실어 성령의 몸에 힘을 실어주면요. 예수님과 같이 지금 부활체가 아주 독자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다 지금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셨는데 해석을 못합니다. 제자들부터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부터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 와 예수님은 몸 죽이더라. 나중에 예수님이 오면 우리한테 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기다리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만 해도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바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 체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을 잘 못 봤어요, 제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산에서 이랬다고 이 산을 지금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이라고. 변화산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부활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린 살아서 부활체를 얻을 수 있고 모세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도 이미 부활을 한 존재들이었다. 재밌죠? 요게 그 복음마다 써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그 마태, 마가, 누가에는 확실히 써 있어요. 똑같아요, 표현들이. 그러니까 한번 잘 음미하시면서 무슨 에너지체 이런 것도 너무 신비하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깨어 있는 사람의 몸입니다. 성령의 집입니다. 성령의 집이 이 육신은 집 역할을 한 100년밖에 못 해 줘요. 길어야. 그러니까 영원한 성령의 집을 얻습니다. 그게 부활체라는 겁니다. 즉 성령이 역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실 일이 일단 깨어 계실 것. 호흡을 하시더라도 깨어서 하실 것. 그래야 성령의 집이 지어지지. 깨어 있지 못한 상태로 단전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집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속에 음란 마귀가 들어있는데 열심히 에너지체 갖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힘만 뻗쳐가지고 더 이상한 짓 하고 다녀요. 제가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서 이 호흡도 내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거지. 여러분 호흡도 성령이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의식하면 여러분이 운전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의식 안 할 때는 성령이 호흡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의식 안 하잖아요. 근데 주무신다고 호흡 멈추면 끝인 거잖아요. 진짜 죽는 거잖아요. 성령이 다 호흡 숨쉬기 다 해줍니다.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 호흡법을 통해서 성령의 몸을 만드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법들인 거예요. 아, 저거 도교야. 이상해. 근데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책을 냈어요. 산상수훈 책을 낸 사람입니다. 용호비결, 도교서를 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신결, 불교서를 냈어요. 그 다음에 대학중용 유교서를 쓴 사람이에요. 제가 미친놈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의 성령의, 인간적 지혜로 보시면, 편견 속에서 보니까 성령의 지혜로 한번 봐보세요. 요 유치한 믿음 들고 와가지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댓글에 이거 들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예수님 믿고 끝내라는 분들 많아요. 너 안 돼서 그런다. 보면 말투가 그러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막 이런. 뭘 그냥 성경을 분석하겠다고 날리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제가 미친놈이거나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